자, 안녕하세요. 도덕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학교에 왔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이 원격 수업에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정말 이렇게까지 그 머리가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뭐 도구를 만들어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영상의 주제는 뭐냐? 뭐겠습니까? 자, 까마귀와, 뭐에 대한 영상이냐? 바로, 도구입니다. 도구. 자, 인간은 도구를 쓰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앞단원, 아니, 1학년 때 배웠겠군요. 도구도 쓰고, 사회적인 생활을 하고, 또 윤리도덕적인 존재고, 또 유희, 뭐 생산활동만이 아닌 유희를 하는 존재고, 이런 걸 배웠는데, 이 도구를 쓰는데, 도구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형태가 있는 유형의 도구. 우리 주변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무형의 도구도 있겠죠. 형태가 없는 도구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규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규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의, 예절, 윤리, 도덕과 같이 강제적이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규범이 있고, 또 이것을 좀더 강제성을 띠게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규칙과 법률. 자, 오늘 주제가 법인데, 법은 일단 도구의 일종이라는 거. 그거를 명심하고 공부하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은 또 뭐냐? 이걸 한자로 풀이해 보면은 옛날 금문, 그쇠 그릇이나 도구에 적혀 있던, 새겨져 있던 그런 문자인데, 요게 상상의 동물 해태입니다. 물, 사람, 요건 집이라 할 수도 있고 함정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해태라는 그 상상의 동물이 인간의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또 못된 사람이 있을 때는 요 뿔로, 그 횃불로 치받아서 물이나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정의의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 그 궁궐 앞에, 경복궁 앞에 광화문이 있고 그 앞에 이제 해태상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의를 지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 해태상을 만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소전, 요게 주나라 때라면 그 다음에 진나라 때, 진시황이 명령해서 이 어려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그런 글자들을 통일해라 해서 만든 게 소전체인데, 여기서는 물과 구덩이와 사람인데, 여기 해태가 없어졌죠? 이게 좀 획이 많고 복잡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한 것이 바로 요 법의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와서 해서체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수변에 갈것자가 되는데, 요게 뭐 흑토거나 한게 아니고, 이 원래는 사람 모양이었다. 그 위에 이제 해태가 있는 걸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그릇된 일을 한 사람을 형벌을 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법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 하는 요세 번째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이 교과서 79쪽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교과서도 선생님이 살펴보고 했는데 성실하게 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부터는 교과서를 꼭 미루지 말고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펼쳐놓고 공부하고 또쓸게 있으면 쓰기 바랍니다. 79쪽부터 85쪽까지인데 84, 5쪽은 단원 마무리입니다. 이 단원 마무리는 각 단원마다 끝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집에서 이렇게 풀어서 책에 직접 답을 써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뭡니까? 당연히 아까 법을 이제 도구라고 했다면 도구의 목적은 우리를 이익하게 하는 건데 법이라는 건 특히 공익을 위한 거겠죠. 지켜야지만 공익이 증진되는 거죠. 당연히. 이 물음과 함께 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두자로 준법, 공적인 이익, 준법과 공익의 관계, 상관관계. 있는 이 정비례의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반대로 공익과 시민 불법종 불복종. 오호. 이제 불복종이란 말이 이거는 법을 지키지 않는 건데. 자, 이 얘기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79쪽에 세 컷의 뭐, 크게 봐서 두 컷의 만화가 있는데, 소크라테스 하면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고, 이제, 나라 인정하는 신을 부정하고 청소년을 탈화시킨다는 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드디어 이제 이 독이 든 잔을 쭉 마시고 돌아가시는데, 이미 이제 그 제자나 친구들이 그 탈출할 길을 다 마련해 놨어요. 관수를 매수해서.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나는 그럴 수 없네. 왜냐하면 이 아테네, 내가 사랑하는 아테네를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위에 이 말씀 이전에 이미 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적인 신념, 이것으로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물론 아테네들 사랑에서도 그렇고요. 자,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준법 정신의 어떤 표본으로 예로부터 많이 얘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일단 아테네를 사랑했던 소크라테스. 이렇게 우리 알아두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80쪽에는 또네 컷의 이 그림이 있는데, 전부 다 좋지 않은 상황들이죠? 이런 법을 어기는 행동들이 있으면, 당연히 공익이 증진은 커녕 해쳐지겠죠. 자, 어떻게 될까? 당연합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개인은 물론 전체가 불이익, 이 되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사거리에서 차가 한 대만 법을 어겨도 서로 얽혀서 서로 못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 책 속에 있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또 공익, 준법을 통해서 공익을 증진할 수 있다. 당연하죠. 개인은 물론이고 정의로운 사회까지 구현할 수 있다. 이제 시민 불복종. 자, 선생님은 책의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고 뒤에 형성평가와 과제 등에서 여러분이 충실히 하면 이 교과서를 더잘 이해하는 것이 될 테니까 요 강의가 끝나면 과제와 형성평가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자, 시민 불복종. 자, 그 사례로 80
1846년 7월 옛날 사람이죠. 미국 사람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국가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해서 세금 납부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입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사람이 한 말을 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생활은 평범하게 하고 우리의 사고는 고상하게 높게 가져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었어요. 자, 시민 불복종 하려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말로 안 될 때 최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또 한 사례로 1955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의 얘기입니다. 바로 이 여성인데 그때 55년도만 해도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흑인 차별이 심했던, 그래서 흑인과 백인의 그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들어가는 화장실도 다르고 식당도 따로 있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로자 파크스가 백인이 앉는 의자에 자기가 앉아갖고 결국은 체포까지 된 그런 불복종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 영어가 재밌습니다. One person can change the world.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뭘로? 불복종으로. 불복종도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불복종하면 이렇게 먼 나라에서 찾을 것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불령선인이라는 단어, 아주 기분 나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쓴 단어인데 불령이란 말은 아주 좋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불량이라고 하도 뭐 다른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불령선인. 아주 옳지 않은 그런 조선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자기들 말을 잘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이 이러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정시대에 왜 일본 사람들이 만든 법을 우리나라 사람이 잘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걸 죽지 못해 따르는 수는 있겠지만은 끝내 따르지 않고 불복종하고 같이 뭉쳐서 싸운 사람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죠. 자, 엊그제는 현충일이어서 기념식도 하고 또 저기 멀리 만주에서 우리 싸웠던 홍범도 장군 유해도 모셔오기로 하고 등등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런 정신을 지킬 수 있었고 끝내 독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불로소득처럼 얻은 해방 독립이 아니고 이런 우리의 독립 투쟁으로 인해서 얻은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나라가 정의로우면 당연히 불복종할 일도 없죠. 그러나 나라가 민주화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될수록이 이런 불복종의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이라도 옳지 않은 법이 있다. 그럼 적법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항의하고 해서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되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는 불복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3쪽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비폭력적인 방법, 또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불복종하면 안 되고 또 처벌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엄연히 법이기 때문에 심하면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준법과 또 요즘은 많이 그런 일이 없게 되겠지만은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간단히 선생님 설명하고 뒤에 문제를 통해서 또 공부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요 다음 형상평가 해주기 바랍니다.